역대 대선과 달리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호남 민심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구애 경쟁을 펼치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호남 표심이 왜 중요한 걸까요?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. 한신구 기자입니다. 이번 20대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, 전북을 합친 호남 유권자는 432만 3,700명. 전체 유권자 4,417만 2,000명의 9.8%에 불과합니다. 10명에 채 한 명꼴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호남 표심을 놓고 다투는 걸까요? 역대 대선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 15대, 16대, 18대 대선 호남에서 90%가 넘는 압도적 득표를 받았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 전신 후보들은 지난 18대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10%가 최고치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20%를 넘어 30%를 목표치로 내세웠습니다. 호남의 반민주당 정서와 2030 세대의 달라진 표심에 주목한 건데요. 실제로 20%를 득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실제 투표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권자 80%가 투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최고치였던 박근혜 후보보다 10%를 더 얻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34만 6천 표를 더 가져가게 됩니다. 민주당 입장에선 그만큼 뺏기는 거니까 이 34만 6천 표는 두 배인 69만 2천 표의 위력을 발휘합니다. 전체 유권자의 2% 정도인데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30%까지 치솟으면 그 위력은 더욱 커집니다.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당으로선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입니다. 특히 달라진 호남의 표심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미치는 여파와 이에 따른 표의 득실은 부수효과입니다. 국민의힘 입장으로선 이번 대선만이 아닌 지방선거 등 향후 선거에서 호남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보관도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후보와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절대 험지로 여겼던 호남을 연이어 찾아서 여당과 정부의 홀대론을 부각시키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. 반면 민주당은 투표율과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외치며 텃밭 수성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.